넣고. 근데 구성이 너무 좋다, 여기 지금. 올리비 장난 아니에요. 저희 오늘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맛있겠다. 그래. 와. 그래, 원래 목적이 나왔구나. 자, 우리 처음 현장 멤버 신년회. 맞아요. 최전방 신년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네. 아유. 와. 아, 나 진짜 몸살 날 것 같아. 온몸이 지금 근육이 점점 쎄쎄. 이거 다음날 몸살 나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배고프다. 그치? 밥 먹자. 밥 먹자. 오, 이거 들고. 해 드시나, 밥을? 뭐가 많은데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뭐야? 야, 양손 한가득이네, 진짜. 가리비. 와, 지금 그냥 봐도. 와. 가리비. 이거 오징어고, 조개. 와, 가리비 숨쉬어. 이거 뭐야? 너무 엄청난데? 키조개? 키조개, 키조개. 키조개? 앉아. 우와. 야, 이걸 사왔어. 이야. 진짜 다른 사람이 이것까지는 신경 안 써. 맞아요, 키조개. 화장품은 거의 안 가져가. 우와. 나 제발 내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제발. 자, 그러면 어묵 육수니까 무, 뭐 써, 냄비. 아, 메뉴 선정 너무 좋다. 어머, 육수도 직접 내셔, 저기다. 오. 닦아야지. 뭘까? 와, 기대된다. 아~ 주는 육수 넣고 육관장에. 오~ 누가 이렇게. 야~ 원래 손이 커요. 와, 쌍냄비. 이거 씻었는데 넣으면 안 돼요? 바로? 이거 씻었는데 넣으면 안 돼요? 바로? 아우, 제대로다. 너도 그냥 육수 내고. 해감은 다 내놨어요. 아, 너무 시원하겠다. 여기다 먹을게요. 막 썰어드릴게요. 이 상태에 먹어도 맛있어요. 소주 10병 막이다. 와. 어묵 어딨노? 뭐, 육수 주머니. 육수가 한 다음에 너 이제 넣어도 돼. 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유. 안 들어갈 것 같아. 냄비 큰 거에서 다시 바꿔야겠다. 양이. 야. 양이. 야. 양이. 이게. 아유. 여기 놓고 내기 저다 놓고. 자리가 없는데 이거. 하면서 계속 넘어서 먹는 거예요. 거의 이거 테트리스 지금. 와, 비주얼 대박이다, 저거. 국물보다 재료가 많아, 지금. 재료 우겨넣기. 재료 우겨넣기. 느. 어, 이렇게 하면 또 넘치겠는데. 내가 이래갖고 냄비를 맨날 막 그런 거야. 찜통에서 해야 되네, 이거. 푸짐하게 예쁘게 와. 했다. 이 정도 퀄리티면은 그 바닷가 근처 가면 이거 10만 원이에요, 이거. 그치. 여기 놓고 내기 저거다 놓고. 양이 어마어마한데? 여기도 꼬치 어묵 넣어다 넣어야 돼, 다? 네. 와, 여기가 꼬치 제대로인데? 근데 이거 저희 4명 먹는 거 맞아요? 이야. 아니, 어묵만 드시다 오실 거예요? 여기 다 포함 상태예요, 여기. 이게 1박 2일인 거죠? 하루 저녁, 하루 한 끼. 하고 지금 저기 있는 음식을 빼야지 되는데 수육도 잘라야 돼. 와, 또! 이게 뭐야? 야, 냉수님 수육을 싸오셨어요? 냉수님 수육을 싸오셨어요? 냉수육. 우와. 네? 냉수육은 뭐예요? 냉수육이 뭐예요? 수육인데 차갑게 먹는 건데요. 아, 어제 저녁 때 제가 고도에서 냉장고에 넣고 바로 갖고 온 거예요. 아. 냉수육 정말 맛있어요. 차게 먹는 거라 냉수육이. 아, 약간 족발 느낌 나는데 비주얼은. 편육처럼 쫀득쫀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와, 베이컨 같이 생겼다. 근데 맛 한번 봐봐, 진짜 맛있어. 야, 그냥 먹어. 야, 그냥 먹어봐. 약간 냉채 족발 맞아.
꼬들꼬들해. 네. 편육이랑 또 다른가 봐요. 완전 달라요. 이거 완전 다른 느낌. 아,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네. 야, 어떤 맛일까 수유. 아니, 원래 돼지고기가 나왔다가 차면은 100% 냄새가 난다. 그렇지. 맞아. 맞아. 냄새가 정말 안, 너무 신기하게 안 나. 잡내를 재웠나 보다. 오양 장육도 아닌데요? 향, 그런 냄새. 뭐 향신료 냄새 안 나. 그냥 비계 있는 데는 그냥 쫀득쫀득한 젤리 같아. 젤리. 젤리. 미쳤어. 야, 이거 뭐, 무조건 먹어야겠다. 대박 맛있어. 그래서 저렇게 먹는 거 원래 저게. 이거는 술은 좀 나을 것 같아. 갖고 마셔. 맛있겠다, 저. 맛있게 먹겠다. 이거 뭐야? 와, 이거는 또? 또 갓김치랑 굴무침이랑 또 갖고 왔지. 와. 아. 색깔 자체가 이미 끝났어요. 와, 맛있겠다. 미쳤어. 맛봐봐, 김치 갈비. 어쩌네. 아, 침샘. 아니, 먹어, 이거 먹어봐. 익었어, 바로. 와, 미쳤다. 스키장에서 누가 저렇게 먹지? 그러니까. 이대로 먹으라고, 이대로? 어, 빨리 먹어. 어때요? 우리 인덕션 아까 그 2구짜리 올려서 파전하자. 또 해? 와. 응. 파전을 한다고? 오징어 물 한번 헹궜나 니네 아까? 네, 헹궜어요. 네, 다 헹궜어요. 넣고. 와. 야. 와. 잘해. 와. 플렉스다. 진짜 니치다. 이거 가루는 얼만큼 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다 하는 데지 않나? 다요? 응. 아, 아니, 안에 재료가 또 워낙 많으니까. 그치. 해산물이 파보다 더 많아서 문제네? 이거는 해산물 전이 파전이 아니고. 해물전. 해물전 좋다. 와. 재료가 좋다. 센스가 좋다. 이거 이제 올려볼까요? 이미 뜨거. 와. 내용물이면 안 뒤집어지겠다. 이게 전보다는 이 내용물이 많아서 안 뒤집어질 것 같은데? 다 포개질 것 같은데? 저 뒤집어 볼게요. 아우, 맛있겠다. 아. 이것도 뭐야? 뭐야? 야, 비계버섯! 시중에는 회도 먹어던데. 와. 와, 나 처음 봐, 이렇게. 아, 메인 디시가 몇 개야? 죄송한데, 여기 잔치 맞아. 명절이야? 누구 오시기로 한 것 같죠? 가고 싶다. 아, 저 국물 너무 먹고 싶다, 지금. 근데 이거 약간 이자카야. 세리자카야. 아, 진짜 그러네. 세리자카야 오픈. 아, 이제 어묵탕 다 됐어. 이 추운 날. 문을 막 열어놓고 추울 때 벌 떨면서 먹어야 되거든. 어묵탕에 어묵이 저게 메인이 아니에요. 저 국물 어쩔 건데. 맞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진짜 맛있네. 겨울은 도수 높은 술 먹으면 너무 맛있어. 난 전화해서 하는 거. 아유! 조금 맛있지. 많다, 많아. 야, 수육이 대박이다. 손님 또 오시는 거 아니죠?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지. 박세리 씨가 하는 요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푸짐해. 잠깐만, 얘 친구 물어보겠다. 여기 어디냐고. 세리 작가야. 아이고야. 이야. 아, 근데 구성이 너무 좋다, 여기 지금. 짠. 즐겁네, 또 이러니까. 스키 탈 때 힘들었는데 이럴 땐 또 즐겁네. 그러니까요. 특유한 맛이 나. 향이 되게 좋지. 부드럽고. 향긋한. 꼬치. 맛있겠어요. 와, 잘 먹겠습니다. 어, 야, 너무 부럽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꼬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국물에다 뭘 타 먹지 말아야 돼. 그냥 마셔야 돼. 조개 이게 네, 어. 육수가 우러나와가지고 그래 얼마나 시원해. 아. 와! 와! 와!
나왔네. 올리비 장난 아니야. 맛있지? 진짜 술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잘못된 맛이에요. 왜요? 네. 그치? 너무 맛있어. 이게 말이 안, 진짜 말이 안 된다. 취향 저격인가 봐. 이... 와. 어, 갑자기 너무 배고픈데? 그러니까 그래서 너네 먹어보라고. 어디 저녁에 시간 맞춰갖고 도착해갖고.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야. 해산물도 다 직접 미리 오더하시고. 들어가고 싶다 이 회사에. 시간 맞춰서. 직원 복제 최상이야. 갓김치도 말했잖아. 이게 말이 안 돼. 난 내가 갓김치를 안 좋아하는데. 근데 안 좋아하신다면서 잘 드시네요. 김치. 왜 맛인 줄 알아? 여기 들어간 전 저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대박이에요. 근데 해물파전 너무 잘한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기가 막혀. 어 배고파. 아 밑에 하나 메뉴 그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와 저 국물 봐라. 먹고 싶다 진짜. 아. 야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던 요리케는 이게 또 이유가 있네. 진짜 맛있다. 아니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응.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알지?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생일인데 갖고 싶은 거요? 응. 전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제 생일상 같아. 오, 아주 맛있는 음식이 생일상 같다 진짜. 오. 뭐야? 뭐 어디 전화하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어, 어, 나 자고 있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왜? 왜? 누구요? 누구요? 누구한테 가세요? 기노이! 근데 우리 주위 매니저가 기리보이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기리보이! 진짜 좋아해요. 기리보이 뭐야? 잠시만요. 와. 목소리만 듣자마자 아시네. 이거 어떻게 알았지? 바로? 목소리만 들어서 알아요. 와, 무섭네. 완전. 아, 무섭네. 완전 팬이에요. 주혜 씨 표정 봐봐. 진짜 찐팬이야. 주혜가 엄청 좋아한다고 막 그래갖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저 고등학생 때부터 오빠 노래 들으면서 운동했어요. 아, 그 웃음소리 뭐야? 어. 완전 그 뭐야? 와, 아, 돌돌이 완전 사랑해요. 아이, 멍멍, 멍멍. 네. 멍멍? 어머. 어, 어떡해. 돌돌이. 노래 고마워. 고마워. 혹시 저희 전창식 나오신 거 보셨을까요? 첫 회 때부터 제가 오빠 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맞아. 그거 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둘이 되게 귀여운 거 아니야?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오늘 제육볶음 했거든요. 다음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저희 오늘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맛있겠다.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 그러면. 주혜 매니저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야, 최고의 아, 선물 진짜. 진짜. 귀여웠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해줄게요. 네. 바이바이. 뿅. 정석이 서프라이즈. 완전 생일 선물 다 받았어요. 너무 큰 생일 선물이에요. 진짜 너무 섬세하시다. 앞으로 1년 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와, 축하해. 감사합니다.